여러분 취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나 전화가 왔었는데 하도 폭주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 가지고 상냥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선이 당에 4명 있는데 5선이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선들 중에서 국회를 조금 비웠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몇 군데서 받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대 여당 앞에서 또 우리 당의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지도부도 지금 구성되지 못하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때 당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당선자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당선자들과 우리 당원들 내사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래통합당 될 수 있도록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우리 당 의원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작지만 강한 그런 야당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끌어 나가고 또 뒷받침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당선되자마자 상시 즉각 그 국회 시스템을 그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 저희도 또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만 이제 언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조문이나 현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저희도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 부대표는 우리 이종배 정책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또 당내 초재선 그룹들의 의견도 확보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한국당에서 2+2 회동 중연구원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전환의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한국당? 예예. 2+2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서 내용을 더 파악해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중중이 비례 체제로 전환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언제쯤 좀 손들 모아서 결정을 하실 계획인가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총의를 모아서 지도 체제 문제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대여 관계는 어떤 목표로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거대 여당이 상생과 협치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사고가 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로 나가면 다 나갈 수 있는데 서로 나가려고 하면 발 피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막고 하는 것보다는 상생과 협치로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현실의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소위 소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당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상생과
삼성과 협치 말씀하셨는데 김태현 의원의 협상 파트너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정책의 의장도 겪으셨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과 상생 협치를 위한 그런 틀을 잘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원내대표와는 과거 인연이 있으신가요?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15일 본회의 여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본회의 소식을 혹시 동의하시는지랑 과거사법 비롯한 여러 법안들 처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 오늘 됐으니까 현안들 챙겨보고 필요성 여부를 당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원내대표이고 29일까지는 사실은 20대 의원들의 경우인데 제가 그 대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랑 형제복지원 생존자 만나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과거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또 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되는지 아니면 원인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당내에 한번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상임위 간사가 있었던 협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과 통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가급적 바르면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 한국당 지도부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 언제쯤 만나실 계획이세요? 아직까지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만 가까운 시간 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수차에 김종인 비대위원의 찬성 입장을 내신 바 있으신데요. 그 입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기 전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그 다음에 개원 협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 이전 전대는 저희 당이 실패를 성찰하고 반성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바로 당권 경쟁에 관한 문제 있다는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비대위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도 차선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인준이 되고 다만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가야 한다는 당헌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완의 상태이지요. 그래서 당내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라 할까요? 그분과도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원구성 협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또 가져가시려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저는 18대 때도 원구성 경험이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각 당이 주장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협상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욕심내지 말고 의석수 현실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통상 의회 제도를 가진 나라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원제인데 법안의 완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법안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라든지 혹은 원구성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 방금 하신 말씀은 법사위를 계속해서 가져오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표님 어제 김태년 신임 대표는 최대한 빨리 통합당과 만나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제안이면 바로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당내 선거는 참 이 표심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후보들 간에 다 아는 말하자면 선거인들이고 이래서 그래서 끝까지 잘 몰랐습니다. 될 수는 있겠다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투표할 것이라고는 이제 잘 몰랐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사위 체계적 심사 폐지 관련해서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에서 잡는 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는 법제실이 제가 알기로 수백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800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제실을 거치면서도 또 상원까지 가고 하는 그런 참 법안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은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우리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능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1년 전까지 후보분들 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저하고 해야 될 텐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40대 기준을 말씀하신 것 후보군이라면 대선 후보군 네. 예. 그 법이 관련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후보 토론 과정에서 아드님의 감정까지 뭐 언급하는 일이 유명한 삼성동 부탁하셨을 텐데요. 그 관련된 청년정당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 운영에도 많이 관여를 하실 텐데 그 청년정당 구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의회는 사실은 세대별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법안이 미래 세대, 이 30대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0대의 입법에 관한 이해관계도 어느 세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2030 세대들의 이익이나 미래 가치가 충분히 지켜져야 할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차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그 미래 세대들이 일찍부터 정치를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청년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선거 때 성공한 청년이나 스토리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한다는 말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처럼 당내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민주주의, 그 다음에 회의체나 합의체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2030 세대들이 충분히 훈련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저는 정당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특정 당선인의 국방위 장관이 배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국방위나 정부위에 있으면서 그 위원회에 있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국민의 다수 총회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어느 상임위에 가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고 다른 정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의원이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부분 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해체 징거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생각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선거법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선 전에는 국민의당과도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 설정이나 아니면 당장 만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맞는 정책이 있으면 어느 당과도 손잡고 같이 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우리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정치는 통합 그다음에 동지를 많이 만드는 정치 집단이 성공하기 때문에 저는 대선을 앞두고는 많은 정치 세력들이 통합하고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인 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로 총의가 모이면요, 임기 문제 때문에 당원 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당원을 좀 재정을 해서라도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당선인 총회에서 같이 논의될 걸로 예상합니다. 데드라인 정해진 날짜가 있으실까요? 지도체제 결정에 대해서? 꼭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도체제가 올해 미정인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그럼 당선인 총회에서 같이 결정이 될까요? 아까 그 질문이 나오고 다 답변한 문제인데요. 혹시 한 일각에서 당명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비대위가 만약에 들어오면 비대위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패스트에 걸려 있는 의원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 이 문제 좀 법정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은 방침 아니면 어떤 정치적 해결을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법 절차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존중을 받아야 하고 다만 지금 공수처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모두 위헌제 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법도 미완의 법이어서 후속 입법도 많아야 하는 것이고 법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했던 민주당조차도 또 위성정당을 만든 이런 누가 봐도 잘못된 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1위부터 제안을 했었던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올해는 그게 다 무력화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라든지 이런 강경투쟁이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건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의회는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출되셨으니까 임기가 이제 내년 5월까지고요. 예.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 당 일각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는데 좀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마 민주당 당은 당규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는 선거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